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. 야, 여기 시세가 좀 장난 아니어서 20억, 20억 정도 초렙대 육성 템을 맞췄는데. 자, 연골술사의 만족 올댓 1%짜리로 다 맞췄구요. 그리고 모자는 이제 긍혼작, 아니야, 공격력 한 장하고 마력 한 장하고 증폭작 한 장하고 두 개의 궁원이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. 모자가 제일 잘 만들어졌어. 그리고 슈피겔만 펜던트, 그리고 여행자의 윙글레스, 그리고 블루문 증폭 4작 해놨고요. 피노키오는 10장이었는데 3장밖에 안 들어갔습니다. 1억 썼는데 3장 발렸어요. 좀 아쉽습니다, 솔직히 말해서. 시나리오는 이제 5장 정도 발리면은 그래도 원가 이상은 좀 나오겠다라고 원가치기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, 어쨌든 망해가지고 그렇고. 견장 샀고요. 그리고 아이스 지금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똑같아요. 증폭작 한장 바르고 두 장은 이제 금혼작이 성공해가지고 18, 13, 13, 16이 됐고요. 아, 이거는 받았습니다. 그리고 벨트는 그냥 힘작 했어요. 그리고 월며꼬리는 구매한 것 같습니다. 목장갑도 구매했고요. 이것도 구매했고, 갑부도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쪼렘 육성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